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좀 더 분석해 주셔야 시청자분들이 좀 더 확신을 줄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을 달라고 했더만 급시 분석해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테이블이 여러분이 보기에 또 쉽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이름 주신 겁니다. 이게 다 가짠 겁니다. 중앙선거관의 홈페이지는 올라있는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 선거인 투표 빼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9천억 정도 예산을 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년 이상 해온 짓인 겁니다. 그 사람들 빠져나가기는 힘들죠. 왜? 숫자를 조작했습니까? 지금과 이런 숫자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최종 결과물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책이 저렇게 웬만하면 받아들일 건데 목숨을 걸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반드시 투표용지에 프린트를 해서 인쇄해서 사용하기를 고집하구나. 인쇄 날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저것이구나.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깨우치실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선관위는 못 받아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중간에 한동훈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 다음날 예,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더하는 걸 보고 아이고 종쳤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 여러분 전산 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두 가지의 제어장치란 것은 국민들이 사전투표장을 찾은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국힘이 욕을 안 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 단위별로 예, 개수하는 일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산조작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여러분들 인쇄 날인을 하게 되면 위조투표지를 투입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전산조작하고 이런 위조투표지를 투입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좀 겁나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해왔는가란 부분은 여러분들 이 작업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여러분들 가려진 겁니다. 2012년 총선, 2016년 총선, 2017년 대통령 선거, 2020년 총선,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모두 다섯 번의 전수조사가 다 맞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사람들이 우리가 조작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냥 버튼만 누르게 되면 어디서 몇 표를 조작했는가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을 이 방대한 작업을 다 마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서울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예. 거기서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를 얼마를 조작했는지, 거소투표를 얼마를 조작했는지, 관외 사전투표를 얼마를 조작했는지, 국외 재외국민투표를 얼마를 조작했는지, 아니면 전체를 다 합쳐가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이 그래프로 딱 나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딱 이름 나오게 되면은 그냥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름들 뭐죠? 전부 다 더불당은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게 뭐죠? 아마 이게 아마 250몇 개 정도 아마 읍면동이 한 400몇십 개일 겁니다. 서울의 읍면동이 400몇십 개일 건데 이런 그래프가 나올 확률이란 것은 선거를 473번 치렀을 때 모든 선거에 더불당이 여러분들 이길 확률이 발생하는 겁니다. 동전 하나, 둘, 셋, 넷, 400몇십 개를 던졌을 때 전부가 앞면이 나올 확률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를 대한민국 선관위가 조작을 해온 겁니다. 진짜 사악한 인간들인 겁니다. 그거를 대법관 출신들인 예? 선관위원장이 뭐죠? 폼을 잡고 예? 무슨 판사의 법은 무슨 뭐 연수원 원장했던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저렇게 여러분들 은폐 대열에 들어선 거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마어마하게 썩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친 짓이 이게 선거입니까? 예. 선거만 하면 어떻게 더불당은 다 사전투표에 승리를 하는 겁니까? 관내도 승리하고 관외도 승리하고 거소선상도 승리하고 재외국민투표 다 승리하고 다 조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의 특수지역은 호남지역입니다.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례적인 결과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이 광주에서는 어떻게 조작했는지 한번 봤습니다. 광주 서구. 예. 이게 광주 서구 자료입니다. 광주 서구의 2017년 대통령 상수에 문재인 더불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렇게 이름들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총선이 아니고 대선이니까 어김없이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광주 광역시 이름 조작 실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에 광주 서구에서 문재인 후보한테 선거관리위원회가 8,719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전산 조작으로 집어넣어 주고 보지는 않았지만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비슷하게 투입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건 확정적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8,719표를 집어넣냐. 관내 사전투표에서 5,799표를 문재인 후보한테 집어넣어주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2,919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럼 전통적인 의미에서 조작값 기준은 10%입니다. 4.15 총선의 25%보다 현재의 낮은 수치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넣어줄 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 9명당 한 장을 집어주는 겁니다. 예. 10분의 1이 가짜니까 진짜 문재인 기표가 된 가짜 투표에 집어넣고 진짜 그다음에 문재인 표 가짜 투표 한 장 집어넣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란 것이 여러분들 그냥 딱 정해진 프로그램, 조악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예 아홉 장당 한 장을 훔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옵션을 주면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8,719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예,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선거인 수기로 얼마를 여러분들 조작했냐? 예, 2.34%를 부풀린 겁니다. 실제로 광주 광역시 서구에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32.98%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 32.98%를 국민들이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발표한 것이 사전투표율이 됩니다. 35.31%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2.34%를 올려가지고
8,719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뭐죠? 문재인 표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전부 다 도둑질 한 겁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기는 좋아요. 사기도 어마어마하게 잘 칩니다. 예. 사적인 그런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예. 세금 9천억 쓰는 조직이 이렇게 공적으로 뭡니까 사기를 쳐온 겁니다.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번에 안 한다. 예. 이번에는 공박사님 다를 겁니다. 세상 허상 겁니다. 나는 사람을 안 믿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자화상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라고 여러분 나발이고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인간인 겁니다. 그래 쿨하게 제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시의 날인을 그렇게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줄인 겁니다. 그 인시의 날인을 갖고 있어야 이렇게 조작을 밥 먹듯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시의 날인을 바뀌게 되면은 그냥 많은 부분을 그냥 놓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선거가 가고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은 호떡 장사가 이런 호떡 만들 때 그냥 맨손으로 만들 수 없고 떡 반죽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사전투표의 떡반죽은 사전투표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사전투표율이 계속 지금 뭐죠? 급속히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전산 조작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율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입하는 표는 사전투표소에서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사전투표조사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도록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당일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있는데 사전투표는 선거를 몇 명이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것만 아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위조 투표지를 어디서 투입하는지를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